제가 6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이 보여요. 네, 그런 특정 영역을 한다기보다는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마무리 공부에 관한 얘기들을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무원 시험이 이제 영어가 이제 4개 영역 물어보잖아요. 그렇죠. 어휘 물어보고, 문법 물어보고, 생활 영어, 그다음에 독해 이렇게 4가지 물어보는데 그렇죠. 지금 요 4가지들 중에서 자, 뭘 해야 됩니까? 지금 마무리 공부를 한다면. 제가 6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이 보여요. 예, 어떤 특정 영역을 한다기보다는 이 시험은 못하는 게 없어야 합격을 하는 시험이에요. 못하는... 특정한 걸 잘한다고 합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되고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. 그렇죠. 옛날에는 뭐 대학 갈 때 뭐 하나 잘하면 그렇죠, 뽑아주기도 그렇죠. 하고 뭐 못해도 뭐 가는 일이 전혀 없었으나 네네네. 여기서는 뭘 하나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. 특정 영역에 과몰입을 하기보다는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준비하시면서 빠르게 약점 파악하시고 그거를 이제 빨리 메꿔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추천하시는 건 일단 모의고사가 공부에 베이스가 돼야 된다. 그리고 거기에서 약점을 발견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. 네. 이거의 다 기본은 일단 단어이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구실이님께서는 어떻게 단어, 문법, 생활영어 이제 뭐 독해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떤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도 이제 구실1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뭐 시험에서 이 유형의 문법이 많이 출제된다, 독해가 많이 출제된다 이런 거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합격자들이 이런 걸 특히나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상황에 안 맞게 그걸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. 본인이 해독하는 어휘 교재가 있을 때 다 가려봐요. 두 페이지를. 네. 만약에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세네 개가 넘어가요. 네네. 그러면 당연히 어휘를 먼저 채우고 독해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고 해야 되는 거고 뭐 문법 문장을 봤을 때 아예 포인트가 안 보인다? 네네. 그러면은 네네. 문법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좀 약점 파악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일단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두 분 다 단어다라는 말씀을 그쵸. 하시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휘라고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어려운 단어.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최근 3-4년 네네네. 트렌드를 보면은 어려운 어휘보다는 좀 기본적인 단어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그걸 일단 다 먼저 외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 단어가 충실하다. 그렇죠.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. 말씀이시고 그럼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두 분 다 비슷해요. 이제 뭐 정시로 가신 분도 그렇고 수시로 가신 분도 그렇고 그 영어 공부에 있어서 두 분 다 이제 전문가들이십니다. 이 전공을 하셨고 이 업계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.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본 단어다. 그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맞는 거는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을 파악하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. 그리고 어휘는 너무 어려운 어휘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.